It's you a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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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you and me, and you. Once agai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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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you a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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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you a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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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you and me, and you, and me, and you, and me, and you.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부 방송으로 또 찾아뵙게 됐는데 1부 방송이 너무 좀 약간 민지 까꿍이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좀 약간 타이트하고 좀 너무 빡셌어요. 솔직히 말해서 1부 방송 좀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예, 좀 재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화 딱 차랄라하게 딱 붙었으면은 완전히 깔끔하게 끝나는 거였는데 일부 완전히 재밌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 물 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여러분들 비 오나요? 지금도 비 오는 것 같은데 지금도 비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비 오고 있나요? 예, 네, 잠시만요. 비 오는지 좀 봐야겠네. 비 존나 오네. 아, 이럴 때 차랄라하게 그 뭐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 존나 맛있는데 뭐라고? 영어 나 좋아해. 영호 나 좋아해 진짜로. 영호가 나를 좋아해. 우리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 또 설모현이 또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영호가 나를 좋아하긴 하지. 진짜. 아 근데 영호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왜냐? 진짜 방송에서 보여주는 인성은 완전 개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실제로도 똑같이 인성이 쓰레기니까 이 새끼는 한결 같은 사람이네 하고 좋아하지. 아! 박수라 드디어 다짜짜야! 우리 미유미유님께서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잠시만요. 좀 약간 아이디가 좀 닉네임이 예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여성분 맞죠? 뭐라고? 지금 영어는 너랑 술 한잔 먹고 말 한번 놓은 것뿐이야. 그 이상으로 뭐 대단한 것처럼 으스대지만 토 나온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됐습니다. 예. 너무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됐고, 예. 맞지? 여자 맞지? 어? 아니, 근데, 키보드 샀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키보드가 지금 피파만 해가지고 3개가 날아갔어요. 예? 3개가 날아갔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기계식 키보드만 지금 3개가 날아가가지고, 예, 다른 키보드 일단 장착을 했죠. 예. 다른 키보드를 장착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키보드 이거 산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거 산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야 이거 가질 사람 있냐? 아니 이거 가질 사람 있어 혹시? 어? 와 이거 완전 대박인 건데 가질 사람 있냐 진짜로?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샷건 날려가지고 부서진 키보드만 지금 4개인가 3개 있다 지금 DT35까지 합쳐가지고 DT35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4개인가 3개 있다. 이거 왜 계속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이래 캔도 부셔버릴까. 아 죄송합니다. 예. 봉준아 그런데 왜 무랄은 안 하는 거야? 무랄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무랄 컨텐츠는 언제 하는 거야? 봉준아 무랄만 애타게 찾고 있어. 아 참 지금 무랄 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무랄을 찾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오늘 나 스타는 못해. 나 지금 스타를 못해 형님들. 나 지금 진짜 이게 프로 방송인인 게 여러분들 지금 부상이에요.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타는 여러분들 못해 오늘. 이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스타는 오늘 못해요. 네. 아니 지금 뭐 하라 그러는데 예. 별풍 쏘고 시켜. 죄송합니다. 너무 대놓고 말해 개새끼야. 씨발 똥무는. 죄송합니다.
아, 장난입니다. 네. 아, 진짜. 누나, 저 무릎 바로 끌었습니다, 누나. 누나, 저 바로, 뭐, 어디다, 누나. 아, 누나, 뭐, 말만 해주십시오, 누나. 와, 와, 진짜, 와, 미쳤어요, 진짜. 누가 이, 이분 플러스 뭐야, 진짜. 아니, 이 3대장이랑 홀로 싸운 이, 우리 귀여운 누나. 누나, 진짜 제 방에 유일한, 진짜 큰 선 중에서 제일, 유일하게 착하신 분이에요. 지금 팀워크 블랙 쳐들어와 있거든요? 에? 졌어, 근데. 아, 누나. 대한민국은 축구하면 맨날 집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맨날 뭐라고 안 합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누나는 졌지만 잘 싸웠었어요? 진게 아니에요, 누나? 에? 절대 진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지 않아요? 지지 않습니다. 누나는 졌지만 잘 싸웠어요. 예. 아, 누나는 진게 아니에요, 누님. 예, 그래도 졌어. 아하! 그래도 졌다뇨, 누님.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 맨날 지리는데 졌지만, 졌다. 아니다, 난 뭐였지? 졌지만, 잘 졌다. 저는 졌지만 잘 졌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나는 이렇게 졌지만 잘 싸운 겁니다. 예? 졌지만 잘 졌다예요. 누나는 훨씬 나은 겁니다. 아, 야, 이게 뭐 또 국대 비하냐, 좀. 비하 좀 그러지 마라, 진짜. 아,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 바로 차라리 좀 잘라주십시오. 예? 졌지만 웃겼다. 아, 이거, 그거 안 왔나 보다. 아, 이거 리방하긴 좀 그런데. 아, 누나, 진짜. 1818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님. 말씀하십시오, 누님. 누님이 뭐, 보고 싶은 거 말씀하십시오, 누님. 누님이 보고 싶은 거 뭐 말씀하십시오. 근데 오늘은 스타는 못합니다. 네. 스타는 못하고, 제가 지금 손이 이래가지고, 스타는 못하고요. 예. 네. 아, 근데 저, 진짜. 아, 누님, 근데 내가 진짜, 유도 잘 안 하는 편인 줄 알죠? 누나, 진짜 유도 잘 안 하는 거 알지? 근데, 누나 얼마 안 남았어. 아이.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유도는 안 하는데. 진짜 아니 여러분들 진짜로 얼마 안 남았어. 아, 왜 그러지? 잠시만. 나 얼마냐? 별빛이 내린다. 하, 이게 무람. 아. 24등이시네요. 네, 아, 24등입니다. 철이님께서 진짜 봉준아, 너에겐 프로 마인드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맨날 무준아 고집만 오지고 3주 동안 스타 한 판도 안 하면서 실력 늘기를 바라는 너의 그 노양심. 저기 죄송한데요. 저는 일단 프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주 동안 스타도 안 하면서 실력 늘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예? 저기요. 뭐 이상한 대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죄송한데 스타를 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저는 어떻게 하면 웃길까 이 생각만 하지 스타를 좀 더 늘려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단 1%도 없어요. 저기요. 별빛이 내린다. 아니 누님, 아, 24등이신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바로 들어오지 마세요. 바로 들어오면 재미없잖아요, 누나. 예. 와, 근데, 오진다, 진짜. 만약에, 기호 누나가, 들어오시면, 여성 열혈분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되시네. 세 명이 되시네. 와. 잠시만요. 유도 그만해. 아, 왜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왜 나만 유도한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유도한다, BJ들! 나도 유도할 수도 있지! 왜 나 유도할 때만 그러냐,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왜?
아, 성공했어요! 나이스! 아, 우리 문텐노드 형이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문텐노드 형이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왜 그래, 진짜. 나만. 나 유도할 수도 있지, 왜 그냥, 진짜. 아, 우리 4,800만 형님께서 또 101개 감사드립니다. 왜 그래, 얘들아. 나도 유도할 수도 있지. 난 유도하면 안 되냐, 진짜. 난 유도해야 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게 사람이냐, 이게 인면허지? 아이, 아이, 4,800만 또 101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라고? 뭐라고요? 몇 개 남았냐고 물어본다고? 게이드경이 어서오세요. 몇 개 남았냐. 하, 얼마 안 남으셨어. 진짜 얼마 안 남으셨어. 아, 근데 좀. 누님이 지금. 3800개. 네, 3800개인데 20등 컷이 34000개. 손샹 왜? 왜? 손샹 왜 뭐라는데? 손샹이 왜 형님들? 왜 쟤 뭐라는데? 왜 손샹이 왜? 누나 미쳤습니다 진짜. 와 누나, 와 진짜 귀여움입니다. 귀여움 진짜. 누나 귀여움입니다. 귀여움 진짜 귀여움이에요. 진짜 대박입니다.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으야 어 새로 두요 의시 면을 기요 누님에게 받들어 총 탈승. 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진지하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좋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다시요? 아니 이건 좀... 아니 다들 열흘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천사다가 열흘만 들어오면 다 악마로 변한. 아니 왜? 아니 진짜 아니. 아니 다 열흘 들어오기 전에 다 천사다 열흘만 들어오면 다 악마로 변하시네. 아니 진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우야! 우! 서로! 들어! 오시! 열! 기호! 누리에게 받들어! 총! 팔! 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여성분들이 지금 태양에 그걸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예? 무중기랑 이렇게 좀 섞어줘야 된다고요. 무식이 무식이가 무신가 어? 걔랑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줘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제 남성분이면 이제 완전히 진짜 FM으로 하겠는데 예?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섞어서 해줘야 돼요. 예? 나 안 본다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힘이 너무 세니까 내가 이걸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접힌다. 내 힘이 그렇게 센가 보다 진짜. 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할게요 누님. 바로 그 뭐야 실수 없이 그냥 한 방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와 해병대가 왜 해병대인지 아 절에서 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병대구나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우야! 우! 새로 들어 오시 열애 기어 누님에게 받들어 총! 신속히 동작! 우락계! 총! 무! 짝! 헤이! 병! 사! 수! 헤이! 병! 기! 신! 장! 는! 헤이! 병! 태! 아! 수로! 수로! 오신! 열애! 기어! 흘림에게! 받들어! 총! 팔! 삼! 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진짜 누님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한복 속도가 미쳤다고 하는데, 아, 이건 진짜 부심이 아니라, 정말 부심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 김봉준, 전시 상황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전시 상황이 일어났다. 최전방에서 싸우기 위해서, 바로 감전동인데도 불구하고, 군 부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초 만에 한복해서 바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복 속도가 존나게 빠른 겁니다. 피스. 아니 근데 누님 제가 고맙다는 말은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아 우리 타이거 형님께서 또 100국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타이거 형님 또 100국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누님, 진짜 고맙다는 소리는 제가, 아, 처음 들어보는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누나, 아, 우리 또 복마살님께서 또 100국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또 100국에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 근데 누나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 완전 대박입니다, 진짜. 누님께서 또 열흘을 돌아와 주셨어요. 새로운 열흘이 생겼습니다. 진짜. 봉준이 방에 또 새로운 여성분이 생겼습니다. 여자! 진짜 이럴 때는 여러분들. 바로 치킨을 우리 또 104개까지! 아, 우리 타이거 형님 또. 아, 우리 또 타이거 형님 또 104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또 104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님이 원하시면은, 아,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혈이 되신 분은, 열혈이 되면, 아, 근데 유기가 너무 많다, 형님들. 내가 진짜, 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와, 미쳤네. 조심해야겠다, 형님들. 계속 아까도 유리 밟았거든? 지금도 또 유리 밟았네. 유리가 집 안에 존나, 이거 봐라. 와, 형님들 미쳤다. 이거 보이냐? 와, 이거 하고 리액션 했다 생각해봐. 이거 보여? 형님들. 유리 보여, 이거? 와,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내가 오늘 일어나다가 다 치웠거든? 근데도 유리가 엄청 많네. 조심해야겠다. 아, 진짜, 누님. 누님, 말만 하십시오. 형님들,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진짜로. 이제 열흘 들어오시면은, 진짜, 그 날은, 진짜, 그 시간만큼은 뭐 하라는 거 바로 해야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뭐 치킨 처먹어. 그럼 바로 치킨 처먹고. 야, 나가서 뭐좀 처먹고 와. 바로 나가서 뭐좀 처먹고. 근데 열흘 들어오는 게뭐 씨발 쉬운 일입니까? 예? 말이 열흘이지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예. 누님, 뭐 말만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형님, 말만 내려주십시오. 아니, 왜 갑자기. 아니, 누나 왜 열흘 되자마자 이렇게 보냈습니까? 아니, 눈이 섭이잖아요, 왜? 아니. 아니, 왜 갑자기 또 착한, 누나 착하잖아요. 누나 왜 이렇게, 누나 완전 천사잖아요. 아니, 왜 그. 당연하죠. 아, 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쉬운 건데, 쉬운 거긴 한데, 누나가 저런 말을 하니까, 와, 좀 충격적이네요. 예. 그거 어디서 팔죠, 여러분들? 눈이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팔지, 형님들? 어디더라? 피자헛? 오케이, 잠시만. 아, 근데, 피자헛이 우리 하나밖에 없어, 감전동에. 안될 수도 있어. 전화해볼게, 일단. 국민청구 신청 방안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집하며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피자헛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만약에 그거 뭐야. 충분히 다른 거 시켜야 되면 가능합니다. 다른 거 시킬게. 근데, 피자헛 멤버십 배달이 요금이 안될 수가 있어요. 있으며 여기 일찍 영어 닫더라고. 자막을 준비 난 9시 이후로 중입니다. 배달 주문이십니까? 배달이 안 되죠?
고객님, 배달 주소가 부산 사상구 감전동이 맞습니까, 고객님? 예, 예, 예. 감전동 121-77번지 2층 주택 맞으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안 되죠? 예. 배달 가능한데요, 고객님? 아, 그, 뭐야. 그러면은, 그 전복 쿠키랑요. 어째 전복 쿠키 말씀이십니까? 예, 전복 쿠키 하나랑, 그 다음에. 네. 제일 잘 나가는 피자 뭐 있죠? 고구마 둘러지는 리치골드에 고기한테 골고루 올라가는 슈퍼스프레인 피자 많이 이용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거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걸로 갖다 주세요. 네, 콜라 주문하시겠습니까? 콜라는 집에 많아서 괜찮고, 카드 계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엄 리치골드 슈퍼스프레인 호시 전복 쿠키, 쿠키는 행사를 50% 할인해드렸고요. 50% 할인 행사예요? 전복쿠키 50% 할인해드립니다, 고객님. 오, 찰랄라한데. 아, 감사합니다. 예. 네, 38,800원입니다. 예, 예, 예. 카드 계산 가능한 통신사 카드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통신사 카드는 없어요. 예, 결제 카드 번호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예.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 네? 이게 50% 할인 안 받으면 안 되나요? 두 개 시켜야 되거든요. 50% 할인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쿠키를 할인 안 받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고객님? 아니요, 하나 더 주세요. 쿠키를 하나 더. 쿠키를 두. 예예예. 예, 예. 쿠키 두 개 주세요. 쿠키를 추가하신 하나는 정상 가격인 9,800원에 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쿠키는 하나만 할인을 해드립니다. 아, 하나만 할인이 되네요? 예, 피자 한 판당 쿠키는 하나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되네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전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대로 주문하십니까, 고객님? 예, 예. 예, 30분 소요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여러분들, 내가 진짜 하나만 말해줄게. 이게 진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상 고객이 될 수가 없어. 진짜 여러분들 진상 고객을 못 봐서 그렇지. 어? 우리 별밤지기 형님께서 또 3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밤지경이 또 23개, 24개 감사. 아, 우리 별밤지경이께서 333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별밤지경이 333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쳤어요. 아, 우리 또 우은진이께서 또 30개 감사드립니다. 우은진이 또 와, 씨발, 이거 미쳤어.
갑자기 왜 이렇게 떨게 하는 거야? 적당히 해야지. 아, 씨. 아 형님 근데 일단은 와 우리 별밤지경이 야 우리 별밤지경이 진짜 330세기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아 우리 또 별밤지경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타이거 형님 그리고 복낯살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기호 누나 곰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스가 강덕이님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바로 곰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루루부다스님 또 드리 감사합니다. 예. 나 곰에 안 돼 있는데 아 제가 아이템을 안 샀어요 누나. 예. 우리 또 쭈링님께서 또 1 더하기 1은 광지우리 11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템을 안 샀어요. 지금 다 안 됐어요. 지금 다 안 돼 있어요. 예. 공주나 무캠프 가는 사람 지금 뽑으면 안 돼? 아 지금? 근데 지금 뽑으면 너무 이뤄. 일단 무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자면 헤비 그 다음에 차비는 솔직히 말해서 차비는 들고 와야 돼. 차비는 들고 와야 되는데 헤비가 아예 없습니다. 예, 헤비가 아예 없고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끝날 때까지 돈 단 1원도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돈 하나도 안 쓰셔도 되고 우리 또 다섯 개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그래? 아 아니 누나 아니 누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형님
아니 왜, 왜 그러십니까 누님? 예? 아니 누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 아니 그래 먹지마. 어? 아 삐졌나? 난 그만 먹고 싶은데. 아, 치킨하고 밥 둘 다 먹을 순 없을까? 그래서 BBQ 치도락 2월 2일. 네, 감사합니다. BBQ입니다. 아, 예, 알바님. 네. 아, 지금 치킨을 빨리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삐졌어요, 삐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알바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알바님 죄송합니다. 알바님, 그 다른 게 아니라. 네. 그 뭐야, 후라이드, 아, 양념 있잖아, 양념. 네. 예, 양념, 그, 갖다 주세요. 아이, 무슨 이게 민, 아, 알바님, 이게 민폐입니까? 솔직히 우리 친하잖아요, 맞죠? 네. 아니, 근데 네네 네? 치킨이세요? 아, 네? 아니, 네 바퀴, 아, 알파고예요? 네 바퀴 못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그거 뭐야, 그, 양념 치킨 네.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양념 치킨 한 마리요? 예, 예, 그리고 콜라 다섯 개요. 아, 콜라 받을게요. 예, 카드 계산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와, 우리 김상수와 동훈이 또 100개 팬가에 너무 감사. 와. 아니, 여러분들 물타기 좀 하지 마. 왜 계속 그거라고 그래. 아, 어? 막 신고한다고 그래. 왜 그러는데. 원래 친한 사이야.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어? 아, 우리 또 RS님 또 50개 감사드립니다. 와, 이건 진짜 얘기다. 와, 이건 진짜 얘기다. 와, 이건 진짜 얘기다. 와, 이건 진짜 얘기다. 와! 진짜 아니 뭐가 억지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서 그러는데 무슨 억지 리액션이야 아 이 새끼 뭔데 계속 씨 드라이 쓰레기 새끼야 씨 아 형님 아 777개 아 너무 감사 왜
아니 뭔 족발을 시켜.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이뻐 이뻐 했는데 왜 족발을 시키냐고 갑자기. 어? 아이 무슨 소리야. 와오 와 오직 그가 있기에 아아 간방송이 있다. 아아아 아, 우리 마신님 아 참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아 제가 감스트님만 이제 많이 보는데 오직 그가 있기에 아아 간방송이 있다 마싱 아아 너무 죄송하고요. 아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 먹고 살만한 데님께서 또 3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누나 아니 이러고 있으니까 좀 약간 멋있는 것 같다. 아니 누나 뭐 진짜 보족시켜요? 예? 아 진짜 보족시켜요? 아 안녕하세요. 리승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밤잠보다 밤참이 많은. 에이 시봉님. 예 사장님. 예 예. 보조 세트를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자친구가 삐져가지고. 아니 그 뭐야 보조 세트 제일 작은 거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뭐 작은 거 갖다 달라고요? 보조 세트요. 보조 세트. 아 족발 포삼 세트 포탄이요. 예예예 예. 43,000원짜리 이야기입니까? 제일 작은 게 43,000원이에요? 예예예 예. 세트로 된 거라. 예. 안 그럼 반반이 있어요. 반반. 네 반반. 아, 반반 2인은 26,000원. 아, 예, 그. 3만 예, 예, 26,000원짜리로 주세요. 아, 26,000원짜리 주소가요? 예, 감전동 121-77번지 2층이요. 네, 700, 168번길에 31, 2층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카드 계산입니다, 사장님. 예. 와, 여기 무슨. 뷔페를 차려주시네 진짜. 아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잔치 한번 보내야지. 이거 지금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예?